이게 속설도 정말 많은데 요걸 한번 교수님께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네. 속설. 요거 OX로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아, 그렇죠. 네, 카메라가 봐야겠죠. 자, OX. 이제 가끔가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셉.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분이야. 아, 예. 혹시나 O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X를 보게 되니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40대부터는 10년에 1cm씩 키가 줄어든다. 아, 이거는 O고요. 어, 그러니까 와, 줄더라고. 제가 줄었어. 약간 세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O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평균으로는 그 정도가 줄어들지만 더 빨리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더 천천히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더 빨리 줄어드는 사람들은 보통은 뼈 밀도도 나쁘고 조금 더 자세도 안 좋거나 근육량도 적거나 좀 더 빨리 노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 그러니까 격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부른다. 어떻습니까? X입니다. 오, 아닙니까? 네. 격한 운동은 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긴 하지만 오히려 격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우리의 노화를 늦춥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한 전문 운동가들을 보면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젊은 사람들의 거의 버금갈 정도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평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더 젊게 살 수 있다. 그거 5다. 망각! 그러니까 망각이죠, 망각. 야, 난 몰라, 나이. 그 뭐야? 좀 회피? 난 나이가 없어. 약간 저는 5라고 좀 봅니다. 네네, 5. 비슷한 연구, 비슷한 디자인으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과거의 환경으로 꾸며놓으니까 그분들의 행동이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죠. 요거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냐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담배 하나 피는 정도의 가속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관계망 정도가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노년내과라고 하면 막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영양제 뭐 먹으면 되냐고. 아, 네. 어디 가도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영양제로 판매되는 것들 중에 노화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거 좀 챙겨 드세요? 그냥 보통 갑자기... 이렇게 다 물어보죠. 예, 그냥. 네. 아니 뭐 그러면은 교수님은 뭐 드세요? 네, 뭐 드세요? 아니 뭐 드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먹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비타민 C. 네, 먹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떤 거 식사만? 귀리 멘틸콩. 아, 그런 것들 다. 네, 아 제가. 블루베리랑 견과류는 먹습니다. 교수님도 뭐 이렇게 저 건배사 같은 거 좀 하십니까? 우리 교수님 이름으로 한번 건배사를 한번. 쉽지 않습니다. 정희원으로요?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뭐 깔끔하게 그냥 뭐. 정. 제가 합니까? 네. 아마 그냥 가볍게. 가볍게 봐요. 정. 네네. 정말 기분 좋은 밤입니다. 웃으면서 벌써. 오. 네, 히히히히히 웃어야 돼요. 삼행시 장인이에요. 네. 삼행시 잘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다면서요? 9988234라는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만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 궤적을 아주 좋게 늦게까지 이어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아주 짧게 앓다가 돌아가신다라는 개념이고요. 젊어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화 예방을 하면 99세가 아니고 그거보다 넘어서 100세를 넘어서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고요.